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항해도 만시 김선희 만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한 분의 네. 사주를 네. 드릴 거고 네. 성을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선생님 거를 이제 성과 사주를 듣고 네. 이분이 기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네.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음력으로 말씀드리는 게 제일 편하시죠? 네네. 네. 91년 5월 5일생이십니다. 91년이요? 네. 이 사람 사주는요, 사주 자체가 여자라면 딴따라 사주예요. 와, 여자라면? 네. 사주 자체가 5월 5일생이면 네. 우리 같은 사주를 타고 났어요. 우리 같은 사주를 타고 났기 때문에 사주가 그냥 가만히 공무원 마냥 네. 펜을 잡고서 있을 사주가 못 돼요. 아. 한 마리로 말해서 춤을 춘다든지 네. 노래를 부른다든지 예. 아니면은 고종무용 춤을 춘다든지 현대무용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딴따라 춤을 춘다든지 춤을 춰야 될 사주예요. 사주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은 큰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주를 가졌어요. 그런 사주를 가지다 보니까는 고생을 좀 많이 했겠죠. 왜 고생을 많이 했느냐. 그만큼 자리를 잡으려면 고생을 많이 해야 될 사주를 가졌어요. 그런데 27부터 이 사람은 빛을 조금씩 보기 시작해야 될 운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29부터 완전히 자리를 잡으라는 운이 들었고 지금은 자리를 잡아서 크게 뚫고 나갈 힘이 생겨서 지금은 사람들한테 빛이 강체가 날 운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탄탄대로로 나갈 거예요.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사주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고 이 사람은 환영을 받는 사주를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사주를 잘 타고 났어요. 아, 사주 자체로요? 예, 5월 5일생이기 때문에 사주를 잘 타고 났습니다. 이분의 좀 풍성이라든지 성격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성격은 이 사람은 조금 활발한 성격일 거예요. 남들보다 노력이 조금 많이 강한 사람일 거예요. 아, 노력도 많이 노력을 많이 하는 성격일 거예요. 성격 자체가. 그리고 남들한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고요. 그만큼 남보다도 더 앞단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 힘이 큽니다. 네. 그럼 이분의 운대가 네. 2020년, 2021년에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자리를 잡은 게 정말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잠깐 이렇게 확 떴다가 좀 차츰 사그라들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부터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그래도 계속 뚫고 나갈 힘이 생긴다니까요. 아, 그냥 쭉? 네. 이 사람은 사주 자체가 자기가 하는 거에 노력을 한 만큼의 노력이 대가가 와요. 오는 사주예요. 네. 그리고 5월 5일생이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좋아요. 빛을 받는 운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주 자체가 자기가 하는 일에 운 자체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받고 대우를 받는 사주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좋아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말씀 가수시고 이명웅 씨라고 미스터 트롯 1등 미스터 트롯 진 그냥 지금 대한민국 그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보질 않아서 누군지는 이름은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일단은 가수를 한다면 사주에 잘 맞아요. 앞으로 나가는 것도 아주 탄탄대로로 잘 나갈 겁니다.